이 무식상에 대한 또 수많은 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십성 강의는 십성하고 이제 오행 심리가 있잖아. 요거부터 일단 얘기하겠는데 오행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예 십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제격, 무인성, 욜로 갑니다, 욜로. 무인성 중에 욜로 가는 거는 많이 드물어. 드문 거야. 응? 진짜요. 공부하다 보면, 아이, 십성이 너무 두루뭉실을 하니까 이게 팩트가 안 다가오는 거야. 오행에 꽂히게 되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행을 어차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사주에. 그러면 그 심리를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 십성 볼 필요 없다. 그건 너무 유치하다. 오행 물상 심리만 알면 심리를 제대로 안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십성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십성을 무시하고 사주의 오행으로만 성격하잖아? 그러면 십성에 따라 이 성향이, 오행 성향이 달라지거든. 그럼 헛다리 짚는 거야. 그리고, 이 인간의 마음은 혼자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쵸? 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요 사람은 어떻게 관계, 이게 십성인데. 오행만 파면 이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심리를 무시한 거잖아. 제대로 보겠어요? 지금 내 얘기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십성은 필요하다. 오히려 오행, 아예 오행 쪽으로 깊게 안 들어가고, 우리가 심리학 쪽으로 만약에, 예, 본다면 십성을 연구하는 게 훨씬 빨라. 여러분. 그 십성만 해도, 그, MBTI, 오행, 체질 성격,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십성만이다 하니까, 아, 십성만 가지고는 그 사주의 오행적인 그 성질까지 가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그건 맞는 거지. 다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십성보다는 오행이 더 자세하다. 응? 뭐 을목의 개수가 편인인데 을목 개수 성향을 공부하는 게 그냥 편인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디테일하지 않겠느냐라는 본성이 생기는 거잖아, 여러분. 그죠? 아니다 이거야. 십성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 을목의 개수를 가진 그 본성만 볼 뿐이지 그 자체의 성향을 보는 거잖아. 개수의 을목이라는 거는. 근데 이 개수의 을목이 살아가면서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사회 사람도 만나고 부모도 대하고 이런 심리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요. 여러분. 사람 관계. 네, 그런 심리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십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식상을 접근하는 게 뭐냐면 제일 내가 심리 공부를 할 때 요 기준을 딱 가지라고 그랬죠. 일간이야, 이게. 그러면 나에서 일간에서 나오는 게 식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 그다음에 재성.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라고? 인성. 그 다음에 인성을 생해주는 게 관성. 요 패턴이죠. 요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성은 이제 나를 극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극하는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관성이 나를 극하고, 인성이 식상을 극하고, 나는 재성을 극하고. 그죠? 요거는 들어오는 거. 수, 동. 이거는 나가는 거. 능, 동. 항상, 요 패턴의 논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 십성을 이해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없다는 뜻이야. 그죠? 응. 요 식상은 뭐라고? 말. 그렇지. 행동. 표현. 이런 거죠? 응. 그러면 식상이 없다고 이거 못하나? 아니잖아. 아니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무식상인데 말 더럽게 많은 인간들 많아. 그러면 그걸 그냥 고지식하게 식상이 없으면 우리가 와 이거 완전 초등학교식 논리인 거야. 상상인 거야, 여러분들. 식상이 없으니까 이게 없다.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야. 이 기능이 없으니까 이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서투르다는 뜻도 되고, 그죠? 이게 뭔가 일을 한다 하면 이게 재성까지 가기 위한 통로잖아. 이게 도구도 되는 거야. 수단도 되는 거잖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돈을 볼 때? 목적을 볼 때? 날라간다는 뜻이잖아. 요게 있으면 걸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과정, 이거 과정이잖아, 과정. 과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재성을 보면 과정을 생략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심리냐고.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한 방에 날아가겠다는 거잖아. 빠르겠죠. 천천히가 안 되겠죠. 그잖아. 빠르다. 어떤 거요? 속전, 속결. 무식상 중에 요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열이면 열다 없어요. 그게 요게 없으니까 과정 생략하겠다는 거야. 바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심리 속에 또 어떤 심리가 있어?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순간적으로 내가 요 재성을 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차가 없는 거야.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답답하겠죠. 가끔 멘붕이 올 때도 어떻게 가지? 어떻게 잘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휙 날아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방법을 모를 때 나의 심리는 어떻다? 답답하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아씨, 저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이게 붙들어매가 이게 행동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마치 이런 거야. 너무 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났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식료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식료품을 사가는 사람들은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잖아.
만약에 식상이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식륜 그 가가지고 막 사재길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그 출발선상에 무식상하고 식상이 있는데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이걸 사온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는 차가 없고 식상이라는 차가 없고 얘는 식상이라는 차가 있잖아. 누가 더 빨리 가요? 여기 빨리 가겠죠. 식상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빨리 가는 내가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얘 나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오? 서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을 쓸까?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자, 묻어간다. 그것도 돼요. 어, 식상 그런 거 잘해. 또 미리 미리 찍박아 놔야 되잖아. 미리. 아니, 얘보다 내가 느리니까 미리 찍박아 놓는다고. 미리 앞서서 간다고. 그 유비무한. 안 그러면 내가 무식상은요, 뭔가 힘들면 순간적인 공포가 와. 무식상은. 그렇잖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 도망,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식상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식상 도망 안 갑니다. 죽는 소리는 해도 도망 안 가. 아이고, 나 이거 굶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잖아. 자기 본능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차가 없으니까 분명히 얘보다는 늦는단 말이야.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저도 좀 태워주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얘가 가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가서 사오는 거야. 유비무한의 정신. 저 어린 애들이 학교에 가지고 무식상들이 있잖아. 자, 인성이, 관성 인성이 강한 사람, 강한 애들이 무식상이다 하면 8시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얘 중요하잖아. 그러면 6시에 등교해. 늦을까봐. 얘네들보다 늦을까봐.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래야 내가 안심을 해요. 무식상들은. 이해돼? 안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뭐야? 날라서 가는 거야. 날라서. 날라서 간다는 게 이거요.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차 타고 가니까 얘보다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얻으려도 이 패턴은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상관 같은 경우는 유창하잖아. 유창하잖아요. 여기는 말이 많을 뿐이지 유창한 게 아니야. 말 많은 애들은 그 말 많은 애들은 그런 패턴인데 오히려 말이 없지. 그러니까 그 무식상은 수도꼭지의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막혔다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팍 나올 때가 있고, 그죠? 안 나올 때는 딱 끊기는 거야. 끊기면 전기세가 끊어진 거잖아. 그럼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상은 늘 불안해. 뭔가 이렇게 그 식상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식상의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겠지. 덜 불안하겠지. 근데 웃긴 게, 만약에 식상이 있는 사람이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저걸 못해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떻게 도움을 청해요? 막 오버하면서 막 난리 부르면서 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무식상은 그게 안 돼.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특히나 무식상의 관성이 강하면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거든. 그러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못해. 근데 못하면서도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 저 사람이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설픈 몸으로 가서 꾸역꾸역 하려고 한다고. 그걸 상관이 보면 아 이러는 거야. 가서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뿐이지 속은 100번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무식성이니까. 그 식상이 있으면 아 이거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거 뭐 요거 하면서 요것도 처리해야지 요런 생각하지만 무식상은 안 그래요. 저게 안 되잖아. 그러면 저거에만 꽂혀 있다니까.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런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야 사실은. 근데 표시가 안 나. 편인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 거야. 아,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알아서 그냥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십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무식상인데 막 인성이 많은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천간에 뭐 어떤 관살이 있는데 뭐 식상이 없어서 대처하지 못할 때 뭐 합사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낑낑대면 분명히 도와주거든.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식상은 크게 봐서 십성으로 보면 아랫사람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인성, 관성이 강한 무식상인 경우는 양반이에요, 양반.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식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랫사람이고 옛날로 치면 하인 같은 거야. 하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자 무식상에 관인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돈 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그런 거야. 본성이.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습니다. 식상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관인이 있고 식상이 없다는 거는 이제 간판만 좋은 거거든. 얼굴 마담이라고 했잖아. 간판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인기가 있어서 만약에 장사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해? 아니면 고객을, 대하는 게 더 유리해? 고객을 대하면서 아랫사람을 부리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식상도 없는데 주방에 처박혀서 그 음식 만드는 건 아닌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십성적인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데 실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오행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다만 그 만드는 사람도 결코 무식상은 오래 하지 못한다. 그런 식상적인 행위를, 무식상인데 식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오래 못한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무식상인데 식상적인 행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때그때 틀려요. 꾸준하게 잘하진 못해요, 무식상들은. 기분 좋을 때, 아까 수도꼭지 팍 터질 때 겁나게 잘하거든. 꽂혔을 때.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는 뭔가 하면 굉장히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니까, 무식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인성이 식상을 극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뜻이냐? 식상이 없으면, 식상이 있으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거는 내 행동에 대한 어떻게 반성이 있는 거잖아. 후회를 하는 거잖아.
조절을 하는 거잖아. 내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봐. 조절을 못 하는 거잖아. 이게 거울이라니까? 거울. 그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 이해돼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인식을 잘 못한다고. 가끔. 내가 지금 무슨 기분 나빠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를 잘 몰라. 인성이 식상을 극해 본 경험이 약해서 그래, 그게. 다만, 상상은 무한대다, 이런 거야. 맞잖아요. 팔짱 끼고 상상하는 거잖아. 맞지? 인성이 많고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누워서 빌딩 서너 채를 지었다 부셨다 한다고 했잖아. 실제 행동으로 해보진 않고 그런 거잖아. 그럼 그런 건 기획, 뭐 이런, 그죠? 판단, 이 제국 일은 잘 되는 거잖아. 행동, 경험, 이건 모자라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야. 제극이를 넣으니까 굳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 그거 꼭 가봐야 맛인가? 딱 보면 알아야지.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 그쵸? 요거를 잘 보라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야? 이걸 잘 보시라는 거야. 식상이라는 기능은, 식상 생제하는 기능도 있죠? 또 하나는. 관성을 치는 기능이 있잖아. 무슨 얘기냐? 식상은 관성을 조절하는 성분이란 말이야. 그죠? 상관으로 조절하면 좀 강하게 좀 12구설을 동반하면서 조절할 것이고, 식신으로 조절하게 되면 내 실력으로 그걸 고쳐주는 패턴이 될 것이고, 상관 대사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말빨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식상이 관성을 봤다는 건 관성을 고친다는 뜻이야. 그쵸? 그럼 내가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관이 뭐야? 회사잖아. 그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지, 뭐, 바꿀 점이라든지, 고칠 점이라 이런 거 많죠. 알겠죠?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까 내가 뚝 보니까, 너무 비리도 많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비전도 없고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 다른 데 가겠죠? 때려치고. 그렇잖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거면 다른 데 가겠죠? 근데 무식상은 어떤 거야? 관성을 극할 일이 없는 거잖아. 소통할 일만 있는 거예요. 소통할 일만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소통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 딱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너는 이래 이래 해가지고 나는 너하고 살기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딱 보고 판단 내린 거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보는 거야. 굳이 식상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거나 아니면 한마디 툭 수돗물 팍 나오듯이 툭 던지고 그냥 가버려. 이해돼? 그러니까 고로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자, 식상이 없다는 거는 관을 건드릴 일이 없다라는 거야. 크게 내가 관인 소통만 되면, 이 관인 소통만 되면 크게 건드릴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야?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응? 그래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식상이 관성을 대한 사람들은 싸가지가 어떻게? 어이, 두 가지로 나와, 그게. 싸가지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되고, 없어 보이는 사람도 된다? 내 보기 나름이거든. 정의로운 거잖아, 식상이 상관을, 에? 식상을 재운다는 거는. 정의로운 거고, 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고 하나?
자기가? 자기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오히려 다른 그 식상을 보면 어떻게 돼?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 없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식상이 관성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오지랖 부리거나 이게 오바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식상 입장에서. 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쓸데기 없이 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야. 굉장히 고지식한 거지. 뭔가 식상은 관성을 때리는 거니까 변화를 하는 거잖아.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오히려 답답한 거잖아.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떨 때는. 그렇죠. 근데 무식상의 장점은 뭐야? 적어도 관을 훼손시키진 않는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상, 만약에 관이라는 동상이 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식상이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훼손시킬 거 아니야. 적어도 그렇진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떠나보, 저, 관인 소통이 안 될 때, 재극인으로 해가지고, 재생살, 재극인 해가지고 떠날 수는 있지만 그 관을 손상시키진 않아. 그렇죠. 그러면 그 관이라는 거는, 인간 입장에서 관성이라는 거는 개예요. 개. 우리가 불가에서 개라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식상들이 관성이 강하잖아. 그러면 지킬 걸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싫어해. 그 막 상관으로 막 팍팍 그냥 유도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싫어요. 물론 평관하고 정관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성이 강한 무식상들은 고지식한 거야. 그리고 그 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다만 재극인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에서 오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인성을 가지고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그냥 10년, 20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식상으로 관을 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 관인 소통해가지고 그 관이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사람이야. 그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 예. 나가면 뭘 거예요? 식상이 없는데. 아니, 나의 보호가 대신 식상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가나? 못 나간다니까? 근데 굉장히 큰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이제 재극인 재생살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내가 이거다 하면 끝까지 오는 사람이야. 실제 무식상이 성공한 케이스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꾸역꾸역 큰 사람들이야. 뭔가 한 가지를. 딱 생각나는 사람 있거든요. 회사를 다녔는데 18년 동안에 한 회사를 다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식상의 관리소품 회사를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무식상 행위, 식상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렇지. 옮기는데 자기가 실장이었는데 지점장 급으로서 다니면서 옮겨갔거든요.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관리 충성하고 회사에 대해서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식상들이 회사에 대해서 같은 직원이 되고 회사에 대해서 관리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치관이 그런 보수적인 가치관이야. 아니 어떻게 저 거시기를 하냐 이거지.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재극인한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지식한 거는 식상하고 재성이 없는 패턴도 있어. 식상이 관리비가
근데 식상이 없는데 재성이 있으면 이게 머리 쓰고 살아가려고 해요. 머리 굴리면서 살려고 한다고. 표시 잘 안 나.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게 없는데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추론을 해보라고 스스로. 이게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잘 보시라는 얘기지. 이거에서 실상 생활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큰 그 십성의 성향이야. 그 사람의. 그러면 그걸 이제 안 상태에서 오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야.